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유진루입니다. 오늘은 식물 관련 책을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식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식물에 대해 모르는 점들을 처음에는 식물 카페를 통해서 검색을 해 보기도 하고 또 식물 관련 블로그들을 통해서 배우다가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서 유튜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제가 배우고 또 궁금한 것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또 유기농업 기능사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실내 가드닝 하면서 무슨 자격증까지 필요할까 싶지만 그냥 저는 이제 식물이 너무 좋다 보니까 더 알고 싶어지고 또 식물 관련 자격증 중에서 이게 가장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실내 가드닝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요. 정말 만약에 이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출 문제 위주로만 찾아서 문제만 계속 풀고 시험을 보셔도 어느 정도 이제 합격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다가 3일 전부터 이제 기출 문제만 찾아가지고 풀어서 시험을 봤는데요. 그리고 자격증을 땄죠. 근데 이제 유기농업 기능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 실내 가드닝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간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식물 관련 용어라든지 이미 실내 가드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식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작년에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유기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농약을 최대한 줄이고, 작물을 재배하자라는 그런 이제 취지가 있는데, 뭐 유기농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고. 를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공부한 노트를 봐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요약한 것들이거든요. 예상 문제. 이제 유기농업 기능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온이 책은 소장을 하려고 생각 중인 책들이에요. 몇번 읽은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책을 빌리러 갔다가 앉아서 그한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은 책이고요.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놔서 제가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책은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저도 이제 식물 사진을 통해서 예쁘다 생각하면은 검색을 해보고 저희 집과 맞는지 확인해보고 키우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구매까지 가게 되는데 이분이 책을 쓴 방식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도 이제 식물을 구매를 할때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자생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도 그 아프리칸 바이올렛이 아프리카가 고향이다. 그늘진 바위 협곡 사이에서 아프리칸 바이올렛이 자란다. 이곳에는 환경이 연중 따뜻하고 온도와 습도 변화가 크지 않다. 그리고 항상 푸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그 사이로 어른거리는 햇살의 양과 세기도 일정하다. 너무 이렇게 이 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책 자체도 굉장히 얇고 크지 않은 책이에요. 손바닥만한 책인데 책에 적혀 있는 이 식물 종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도움이 굉장히 되고 이 책 안에 있는 그 식물 자생지에 대한 그 환경이 어땠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이걸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 책이 정말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다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빌려왔고 소장을 이제 이 책은 하려고 계획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게 말 그대로 식물 생리학인데 어려워요,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단어들도 정말 잘 안 접해본 단어들도 많고 그래서 이책 하나만 제가 보면서 알기에는 제가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이 책은 교과서 같은 책이기 때문에 식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책 제목은 재밌어서 밤새 읽는 식물학 이야기라고 써져 있는데 책을 목차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궁금했던 어떤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앞쪽은 제가 좀 읽고 왔거든요, 책을. 이 식물의 대단한 이야기, 나무는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을까? 약간 이 책이랑 조금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목차만 보셔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도 제가 빌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읽을 책은 실은 나도 식물이 알고 싶었어예요.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씨앗은 싹틀 때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식물은 어떻게 생장할 수 있을까? 꽃꽂이로 식물을 키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책 처음에 살때 보통 이렇게 목차 먼저 보고 사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차를 먼저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이 책도 궁금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왜 어떤 식물은 키우기 쉽고 어떤 식물은 어려울까? 이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 궁금했던 점이잖아요. 집에서 어떤 식물은 맞는 식물이 있는데 또 어떤 식물은 왜 내가 다른 식물은 다잘 키웠는데 왜 얘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죽었을까? 이런 궁금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여기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 저번에 빌렸을 때는 대충 그냥 궁금했던 것만 진짜 찾아서 딱 그것만 보고 반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재대출을 했어요, 이 책은. 이렇게 제가 이번에 책을 가지고 왔고요.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